네, 안녕하세요. 뮤직포스트 페달리뷰에서 진행을 맡은 브로큰 발렌타인의 변성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큰 발렌타인의 변주환입니다. 네, 뮤직포스트 페달리뷰는 다양한 이펙터 페달들의 유익한 리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뮤직포스트 페달리뷰에서 준비한 페달들은요. 네, 보그너의 가장 대표적인 드라이브 페달들이죠. 자, 위버셀과 엑스타시 레드, 엑스타시 블루 세 모델을 한꺼번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그너의 가장 대표주자 새 드라이브 페달이에요.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엄청난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뭐 하이엔드 앰프의 명가죠. 보그너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앰프 그리고 가장 드라이브 사운드가 이제 특징적인 앰프 두 개죠. 엑스타시하고 위버셀. 위버셀. 그렇죠. 근데 이제 엑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채널이 이제 블루 채널하고 레드 채널이 있는데 그두 개를 각각 드라이브 페달로 만들어서 낸요 엑스타시 블루와 엑스타시 레드. 뭐 공전의 히트 페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출시됐을 당시 진짜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네, 그리고 센세이션이었죠. 네. 그렇죠. 좀더 모던한 하이게인 사운드까지 커버가 가능했었던 위버셀의 페달형. 네. 이렇게 요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사이즈도 똑같고 네. 약간 좀 보그너에서 나온 거라 가지고 뭔가 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성향이 싹다 다른 페달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정말 뭐 비교를 한다라기보다는 요세 개의 페달의 사운드를 각각 이렇게 점차적으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블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엑스타시 네. 블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그너의 엑스타시 앰프의 블루 채널을 기반으로 만든 오버드라이브 페달인데 네. 제가 쳐봤을 때의 느낌은 그냥 가장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노브 설명드리면은 네. 엑스타시 블루랑 레드 다 노브는 동일해요. 볼륨 네. 트래블 미들 베이스 게인. 게인. 그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의 3밴드 EQ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네. 스위치는 온오프 스위치와 부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볼륨 밑에도 이게 동그란 손가락으로 눌린 노브가 있고 게인에도 좀 있어요. 있어요. 이게 네. 각각 부스트에 해당하는 노브인데 부스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 불이 번쩍번쩍하고 들어오죠. 근데 네. 정말 여기서 보그너가 센스가 있는 거가 우리가 부스트를 쓴다라고 했을 때 볼륨 네. 부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게인 부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노브는 부스트가 됐을 때 볼륨량을 조정을 해주는 노브고요. 네. 볼륨 노브 밑에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요쪽에 있는 노브는 부스트를 눌렀을 때 게인량을 얼만큼 증가를 시켜줄까를 갖다가 담당하는 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스트 채널을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네. 클린 부스트로 쓰겠다. 게인을 줄여놓고 볼륨만 많이 올라가게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요쪽에 있는 볼륨 노브만 올리시고 게인 노브는 줄이시면 되고요. 그렇죠. 나는 좀더 약간 그냥 온 했을 때에는 적은 게인을 쓰다가 게인을 쫙 올리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볼륨은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시고 게인 노브를 쫙 올리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블루와 레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엑스타시 페달의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거가 요 위에 있는 토글 스위치들인데 그렇죠. 두개 공통적으로 이제 베리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출력 자체를 조금 더 압축시켜 주는 듯한 느낌을 구현을 해주는 요 베리악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 블루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플래시 스타일의 아, 게임. 네. 굉장히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그냥 온으로 했을 때 사운드가 지금 게인이 12시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인이 이게 클린인데 알아주시면 그렇게 게인이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정말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플래시 상태에서의 사운드인데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는 블루 네. 플래시에서 이제 블루 모드로 가게 되면은 네. 느낌이 좀 달라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드라이브의 색깔을 좀더 많이 입혀주실 것이냐를 갖다가 요 네. 모드 스위치에서 플렉시와 블루 모드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레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타이트와 그리고 풀 멜로우. 멜로우 이렇게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요 드라이브가 나오는 성향을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타이트를 갖다 하시게 되면은 네. 멜로우로 볼게요.
확실히 이렇게 딱 쳤을 때 딱딱한 느낌이 확 하고 줄어들고 줄어요. 훨씬 더 부드러워. 자, 그럼 이제 풀 모드로 볼게요. 네. 어쩌면 이름도 이렇게 잘 줬을 거예요. 정말 맞아요. 뭔가 꽉 찹니다. 딱 네, 소리가. 맞아요. 서스테인도 풀이 제일 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둘 다 이제 프리큐가 있는데 네. 프리큐가 이게 두 개는 동일한 게 뭐냐면은 B1, N 그리고 B2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B1 같은 경우에는 고음역대를 전반적으로 부스팅을 시켜주는 모드고요. 네. N은 가장 내추럴, 가장 이제 플랫한 상태로 갖다가 가주게 되는 거고 B2 네. 같은 경우에는 고음역대랑 중음역대를 같이 부스팅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번 블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블루 네. 모드로 놓고 자 일단 N입니다. 지금 현재 좀 자 이번에는 B1으로 볼게요. 확실히 고음역대가 확 올라오죠. 그렇죠. 자 이번에 B2로 한번 가볼게요. 네, 좀 더 딱딱해져요. 네, 밀어져요. 조금 더 어태까지 좀 더 네, 살아나는 그렇죠. 느낌이 들겠죠. 펀치감이 들죠. 그렇죠. 이번에 네. 레드에 한번 모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네. 일단 이게 N, N 모드입니다. 자, B1 모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B2 모드 볼게요. 그렇죠. 이 중음 때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톤 자체가 변하는 거 플러스 이제 안쪽에서 나오는 그 미들 음역대 이렇게 밀어주는 힘들 같이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네.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보그너가 그 제가 알기로는 보그너가 드라이브 페달을 지금 요 엑스타시 페달하고 위버스 페달로 처음을 냈는데 그게 그만큼 딱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보그너라는 이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그너가 엑스타시의 헤드라든지 위버스의 헤드에 들였던 그만큼의 곡만큼을 그대로 페달에다 신경을 썼어요. 네. 확실히 그 드라이브랑 앰프 개인 사운드의 명가답게 굉장히 플레이어들의 니즈에 맞춰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 같은 게 딱 느껴져요. 예, 이런 복잡한 노브들이지만 전환을 하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몇몇 페달 들은 이게 돌려도 이게 뭐가 바뀌는 것 이걸 뭐가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런 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좀 많다고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진짜 한 번씩만 돌려보시면 그 사운드 특징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네. 딱딱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거가 이제 스트럭처. 그렇죠. 이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엑스타시 앰프 헤드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이건 두 개가 동일합니다. 101, 101 모델 네. 헤드하고 100 헤드 모델 그리고 네. 참 이게 재밌어요. 20주년 기념에서 나온 엑스테시 헤드 모델도 또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네. 타낸 거. 이 세 가지 모드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블루 네. 한번 볼게요. 일단 네. 첫 번째 101입니다. 그렇죠? 100 모델로 부탁드릴게요. 완전히 그 부피가 달라요.
좋습니다. 네. 20주년 들어볼게요. 이게 그리고 네. 요 세 가지 모두가 다 네. 아쉬운 게 없어요. 아, 그래, 뭘 쓰셔도 뭐 다 좋습니다. 네. 자, 레드 모델 한번 볼게요. 레드 네. 모델의 101 버전입니다. 네. 모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20주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사운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세 페달의 네. 드라이브 양과 부스트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블루 같은 경우에는 블루 모드로 해놨고요. 네. 이 정도에서 만약에 뭐 여기서 트랩으로 올리게 된다고 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서 뭐 미드를 좀 살짝 깎게 되면은 조금 더 이것도 재밌는 사운드가 나겠죠.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정도에서 게인을 많이 이게 블루가 사실 게인이 그렇게 굉장히 많지가 않은 페달인데 올리게 되면 또 나름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겠죠. 부스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드라이브 양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톤을 유지를 하시다가 네. 딱 솔로잉 같은 거 치실 때 딱 올려주시기 참 좋아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레드 볼게요. 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만 지금 12시로만 놔도 게인이 생각보다 그냥 뭐 평균적인 디스토션 이상급의 드라이브 양을 보여주는데 네. 만약 줄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보그너가 참 개인 분배를 정말 잘한 게 그렇죠. 딱 요 블루의 마지막 선상에서 이어지는 정도의 드라이브 양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딱 개인력이 맞아요. 증가하는 느낌이에요. 올려볼게요. 레드가 생각보다 개인이 정말로 많죠. 여기서 잼 올리게 되면은 그 고음목대로 올리니까 정말 그 엑스타시 앰프 헤드에서 나오는 그 고음에서 나오는 그 부서지는 입자감 같은 거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미드를 네. 올리게 되면은 이거 재밌습니다. 미드를 올리게 되면은 제가 요 엑스타시 레드 페달에 미드를 올렸을 때 스트레스하고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깡깡깡거리는 네. 느낌이 딱 딱 네. 고음기를 딱 살려주는 느낌이 네. 들어요. 자 베이스 한번 볼게요. 뭐 베이스 올린다고 해서 절대 뭐 소리가 퍼지거나 뭉개지지 않습니다. 네. 보고는니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의 개인량의 부스트 걸게요. 그냥 제 생각에는 보그너 색깔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싫어할 사람이 없는 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보그너 색깔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네. 아나 근데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 안 맞는다. 글쎄요. 네, 정말 이 정도 같아요. 퀄리티랑 이 정도 다양성이면은 정말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리버스를 볼게요. 네. 자 사실 리버스라면 이게 색깔도 시꺼멓고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그너 리버스라면 엄청난 하이게인 앰프 약간 이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지금 네. 다 그냥 모든 노브 12시로 놓고 볼륨은 살짝 올려놓을게요. 네. 상태에서 네. 뭐 엄청 하이게인인가요? 안 그렇지 않죠. 네. 아 이게 뭐 스트레시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네. 아니에요. 리버스 네, 앰프도 사실 보그너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따뜻한 헤드 앰프 게인이죠. 그렇죠. 네. 보그너는 범용성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분명히 되는 네. 앰프입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네.
그리고 하이게인의 스타일도 워낙에 노브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미드를 한번 쭉 깎아볼게요. 네. 와, 미드 한번 올려볼게요. 아이고, 참. 정말 대단한 대단한 회사입니다. 정말 네. 고음 한번 올려볼게요. 돌아가는 노브대로 돌아 개인도 그렇고 요 EQ도 그렇고 돌아가는 음역대가 가변 폭이 커요. 그렇죠. 네. 굉장히 과감한 느낌입니다. 커요. 정말로 페이스 한번 올려볼게요. 네. 베이스가 올라간다고 해서 톤만 바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퍼지거나 뭐 먹먹하거나 그런 그렇지 게 없어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 뮤어스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가 아까 이제 엑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씩의 노브로 컨트롤이 됐는데 네.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 말 그대로 네. 요 볼륨하고 드라이브가 같이 이제 컨트롤이 같이 되는 그렇죠. 요 노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써 주시게 되면은 네. 지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인 양이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우 그냥 쩌렁쩌렁합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마지막으로 요 세 개의 사운드를 한번 톤을 만들어서 세 가지를 네. 비교를 해 보면서 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블루 들려 드릴게요. 레드 부탁드릴게요. 네. 리버스 한번 켜주세요. 네. 그냥 네. 다 이
이 세 가지의 개인 얼마나 폭이 넓어요. 네. 지금 기타 한 대로 갖다가 이렇게 다양한 개인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요 세 네. 가지 이렇게 사이즈도 동일하고 색깔도 네. 이렇게 딱 다양한 요 세 가지 이펙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엑스터시 레드랑 블루는 가격이 동일하고요. 현재 뮤직포스에서 지금 미국 원가 이하 세일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미국 판매가 이하로 지금 판매하는 세일 가격이 적용이 된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엑스타시 레드랑 블루 모델은 328,000원입니다. 328,000원. 각각 328,000원. 그렇죠.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 위버 세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87,000원입니다. 얘 더 싸네요. 예. 아무래도 기능 차이도 조금 네. 있고. 그렇죠?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격대를 선정을 해놓은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그 앰프의 개인을 옮겨놓은 페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해상도하고요. 그리고 앰프 게인이 얼마만큼 내추럴한지하고 마지막으로 헤드룸인데 이 헤드룸과 해상도랑 앰프 게인의 내추럴함을 너무 세 가지 모델이 잘 갖추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적절한 포지션에서의 적절한 특징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기가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아 보그너 페달 좋다는데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각각 페달들의 어떤 특징을 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네. 세 개 다 어느 하나 활용도가 좁은 페달이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블루는 그냥 너무 간단한 오버드라이브만 될 것이다. 혹은 뭐 이제 위버셀은 너무 막 헤비게임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고 가변 폭이 좋다 보니까 네. 쓰시는 입맛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컨트롤을 하시면서 그냥 말 그대로 색깔 위주로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색깔이 정말 딱딱 뚜렷하게 이펙터 색깔 말고 이제 소리의 네. 색깔이요. 네. 이펙터 색깔도 소리의 색깔이랑 뭔가 비슷해요. 제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저는 오늘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위버스의 재발견이네요. 저는. 네, 워낙에 뭐 다 유명한 페달이긴 한데 위버스의 개인적으로 또 와닿는 네 그런 느낌의 개인 사운드랑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페달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재밌는 서로의 의견 교환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보그너의 가장 대표적인 이펙터 페달이에요. 네, 위버셀과 엑스타시 레드, 엑스타시 블루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뮤직포스 페달 리뷰는 다양한 이펙터 페달들의 유익한 리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